자, 그러면 저희도 마치겠습니다. 마치고 점심 먹고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이런 거 먹을 때는 해야 돼. 너 불편해? 이거 좀 뭔가 좀 어디? 이면 너 전보다 이런 게 맛있어. 검은 거 달려 있는 거. 마산에 오동동이라고 있어. 마산 오동동에 거기 푸르한 옛날 집이 있는데 오래됐어.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50년 넘었으니까. 그러면 지금 뭐 벌써 뭐 80몇 년 됐잖아. 80몇 년이 뭐야? 나 고등학교 다닐 때 40몇 년 전이네. 거기는 말린 나무야. 아까 쫀득쫀득해. 그리고 엄청 매워. 근데 옛날에 먹던 그 마산 고동동 아구찜 맛이 안 나. 내가 고등학교 마산 고등학교 나온 거 알지? 내 친구네 집 바로 옆에 거기 고동동 필미야. 원조 아구찜 있어. 거기 그다음에 쭉 전부 다 원조야. 그래서 원조는 누가 원조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. 왜냐면 할매 아구찜이 전부 다 원조야. 김씨 할매, 박씨 할매, 이씨 할매 다 자기가 원조야. 저거 아구는 이런 게 맛있어. 쫀득쫀득한 거 있잖아 옆에. 나 이게 불퉁불퉁한 거 이런 거 맛있어. 이런 거.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 못 먹어. 우리 집사람 흐물흐물한 거 해산 못 먹고 멍게 못 먹고. 그건 전부 다내 거야. 됐잖아. 옛날에 이거 애들이 툭 받은 거야. 마산 앞바다에서. 응? 이건 잡으면 버리는 거였어. 왜냐? 생긴 게 입만 이딴만 하고. 그리고 이거 이빨이 크고 그러니까. 근데 그 맷집에서 이걸 딱 콩나물 넣고 고춧가루 넣고 하니까 이거 보다 맛있는 거야. 멸미야. 이거 막 어디서 버려서 딱 나와.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옆집에서 해가지고 전국을 찾은 거야. 마산하고 원조는 오동동. 오동도가 아니야. 오동동이야. 그 오동동에 뒷골목에 할매 아버지 내 친구네 집 바로 옆에. 가끔 그 집은 가. 집사람하고 같이 마산 가면 거기 가서 먹거든. 근데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. 왜냐면 그때 할머니가 안 계신 것 같아.